어색하냐 나 보이가. 어제 선생님 그러시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치만 홧김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 좋은 습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 그전부터 입만 치고 싶었어. 화나니? 어쩌면 평생 그렇게 화만 내면서 살지도 모르겠다. 널 말짱하게 만들 확신이 없거든. 찬식아, 저분 요술 부린다? 저 선생님 손만 대하면 달라져. 나 봐. 저 선생님 아니었으면 지금도 너처럼 화만 내고 있었을 거야. 종종 거짓말까지 하나? 거짓말 아닙니다, 선생님. 임상 돌던 그날 그 수술실 이후 전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저희 내일 수술 날짜 잡혔으니까요. 오늘부터 금식하셔야 됩니다. 저 팔 한번 움직여보세요. 자네 누구 마음대로 수술 날짜를 잡는가? 예? 내 신을 받은 사람이야. 날 잡는 건 내 소관 아닌가? 그 내 분야에 말이야. 함부로 간섭하지 말아주게. 그리고 내일은 손 타는 날이래. 우리 장군님이 그러셔. 아니 어떤 장군놈이 그러는데요? 어떤 장군놈? 내일 수술 안 하시면 안 돼요. 저 혼나요. 내 모시는 신이 메가더 장군이야. 내 장군님이 그러시는데 자네 요즘 괴롭다던데 진상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오장육부를 뻑뻑 긁어놓는다면서. 맞아요 맞아. 그 메가더 장군놈. 아니 저희 님이 그러세요? 보인다 보여. 뭐가요? 자네 등 뒤에 붙은 귀신. 도사님! 바늘! 아, 바늘.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한번 가서 점쳐봐. 머리 이래가지고 와 끝내줘. 야. 너 곧 잘린다는 말은 안 하디? 네. 그럼 사입이다. 에이씨. 뭐가 임마야 이씨야. 너 당장 내일 수술 빵꾸 나면은 꽹가리나 치면서 박수무당 똘만이나 할 판이야 지금. 있지. 우리 애 아빠 이번에 수술 나오거든. 응. 아, 좀 뜰까 모르겠네. 아 그니까 가보자니까. 아줌마. 아 그 박수무당 머리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당장 수술 안 하면 언제 골로 갈지도 몰라요. 아 지 죽을 날짜가 언젠지도 모르는 놈이 맞추긴 뭘 맞춰요. 에이 중이 어떻게 자기 머리 깎나. 선생님, 우리 한번 가보자. 응, 가봐. 나도 가야지. 언니, 같이 가. 아침마다 머리가 아프시지요. 처녀보살님, 어찌 그런 것까지. 구토도 나시고요. 그러지요. 같은 증상으로 죽은 사람 있지요, 가족 중. 영어 마셔요. 제 조부님이 그만 그렇게. 당장 수술 받으시지요. 몇 날 몇 시에? 아까 본 그 딜방이가 하자는 때 하시지요. 예, 보살님. 보살님.
누구? 저 남자? 저 여자? 보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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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 얘기 좀 하자. 나하고 할 얘기 없어. 네가 왜 화내냐? 너 잘난 거 세상이 다 안다. 잘난 의사 노릇하는 거 솔직히 부러워. 하지만 어디까지 가볼 거야? 그 어린애를 데리고 그것도 병실에서. 하경이가 불쌍하다. 그 얘기하기가 그렇게 힘드냐? 가서 고백해, 인마. 언제까지 쳐다만 볼 거야? 혹시 나 때문이라면 그건 네 착각이야. 그 어린애가 혹시 신경과 레지던트니? 준서야, 걔 괜찮은 애야. 너 왜 남의 책상 때는 밀고 있냐? 저 걸레 갖고 와서 책상 닦아드릴까요, 선생님? 필요 없어, 녀석아. 네 손이나 닦아. 네. 수관의사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나보고 널 족쳐버린다. 왜 환자당 한 명씩 돌아가면서 초과량의 약품 오달을 했으며 그럴 때마다 간호사가 하겠다는데도 네가 직접 약구릇을 들고 투약을 하러 다닌 거냐? 그야... 그 일시적으로 투약 효과를 높일 필요성이 있는 환자들이었고 그런 환자들의 정신 건강을 우려하는 의사로서 스킨십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스킨십? 너 약품 빼돌리냐? 선생님, 너무하십니다. 아, 제가 그런 놈으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임상병리과에서 RH-B형 혈액을 3개나 올렸다는데 너 그거 어디다 쓴 거야? 너 환자 어디다 숨겼어? 그 상태로는 도저히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놈아, 아 돈이 없으면 사회복지과도 있고 구청도 있고 그런데 도둑 수술에 도둑 입원을 시켜, 이 도둑놈아. 불법 체류자입니다. 돈 벌러 여기까지 와서 개죽음 당하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놈아, 그러려면 완전 범죄를 하든지 도처에 의혹의 단서를 깔아놓고서 이놈 이거 가능한 한 빨리 퇴원시켜. 과장님. 아, 알았어, 임마. 빨리 나가, 나가. 아, 보기 싫어. 빨리 나가. 예. 과장님. 아, 알았다니까. 빨리 나가, 이 녀석아. 예. 빨리 나가. 고상도 저 녀석 참. 비는 피하고 보자고. 보호자들이 진료 거부까지 하겠다는데 우리도 난감해. 환자들 안정이 안 되니까 도통 치료가 돼야 말이지. 잠시만 피하자고. 올해는 그냥 임상 실습 한 번 더 했다 생각하고. 응? 내년에 자네 자리는 비워둘 테니까. 예, 선생님. 그러겠습니다.
현우야, 할 얘기가 있어. 어제 수술실에선 내가 치사했어. 이미 끝난 얘기야. 우리 관계 끝난 지 이미 오래지만 나 비겁하게 심적인 정리 미뤄왔어. 그걸 이제서야 할 생각이야. 기억하니? 나 가운 벗던 날. 떠날 때 널 죽어서도 안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궁금하더라. 내가 참 궁금했어. 내가 뭘 어떻게 한 거니 너한테? 그때 네가 나한테만이라도 진실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난 기다렸어. 너의 진실. 말해봐. 뭐야 그게? 내가 아니라 네가 죽였잖아, 그 환자. 없나? 의국 전화 안 받는다는데? 어? 장현우 선생 있을 텐데. 인턴 선생, 의국으로 연락 좀 해. 응? 가이드 와요. 이 수술 내가 한 거다. 알았어? 사망일 시 94년 10월 17일 22시 40분.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나. 이러면 되는 건데. 근데 아마 이걸 말하는 순간 너하고 관계된 모든 게 한꺼번에 사라져버릴까봐 겁이 났었나 봐, 내가. 그리고 이젠 정말로 내 마음속에 꽂혀있던 칼날을 뽑아버렸어. 장현우라는 이름의 칼날. 아프지만 널 그렇게라도 지니고 싶었나 봐. 현우야, 이젠 더 이상 널 미워하지 않을게.
내 손으로는 차마 못 버리겠더라. 하영이 이 정도면 자빠지겠지? 어? 준수야.